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저는 지금 발리 우붓에 있고요. 여기는 우붓에 있는 숙소입니다. 완전 자연 친화적인 숙소야, 여기. 이쪽 옆에는 천 같은 것도 흐르고 있습니다. 방도 여기가 1박에 22,000원짜리거든요? 근데 크고 좋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우붓스러운 초록초록함이 가득한 숙소. 화장실도 여기도 넓어요. 여기 발리 화장실들은 좀 넓어서 좋아. 여기 온수도 나오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좀 작업할 게 있는데 이따가 카페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붓이 또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고도 불리잖아요? 카페가 얼마나 작업하기 좋은지 가봐야겠어.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 게 조식도 포함이에요. 조식도 22,0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맛있구만. 어? 뭐야, 고양이잖아. 여기 숙소도 약간 사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숙소 나오면 바로 여기 약간 시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여기가 북적북적 했는데 아침에는 좀 조용하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 뭘 달아놨는데 지금이 발리 최대의 명절인 깔룽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보면 길거리마다 요 장식들이 달려있어요. 여기가 무드라라는 카페인데 여기가 작업하기가 좋대요. 오, 계단부터 뭔가 분위기가, 와, 뷰 좋다. 아, 아까 카페는 여유로웠었는데 가는 길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길들이 다 좁고 오토바이 다니고 차 다니고 사람 많고. 와, 차 막히는 거 봐. 여기는 진짜 1km 가는데 10분 넘게 걸려요. 무조건 오토바이 타야 돼 여기서는.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잘 있어라 얘들아. 이거 원래 원숭이랑 셀피 찍는 게 여기에서 인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애들 이렇게 가는 게 깔룽한 세레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와, 우붓은 진짜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안에만 있어야 돼, 안에만. 오케이? 예. Thank you so much. Take care, bye. 여기는 발리 서쪽에 있는 스미냑 비치 쪽입니다. 이 스미냑 비치 쪽이 풀빌라들이 많아요. 좀 고급스러운 풀빌라들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근데 또 풀빌라들이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성비 풀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스미냑 쪽에 오면 다들 풀빌라에 묵으시면서 약간 풀캉스라고 하죠?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묵을 풀빌라는 여기 빌라 멜라티라는 곳이고 여기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1박에 한 12만원대 정도예요. 그래서 4명이 오면 1인당 3만원 정도만 내면 여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겸 주방. 여기는 이제 TV, 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넷플릭스 이런 거 볼 수 있고, 물도 다 구비를 해주고 냉장고도 괜찮고 심지어 얼음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들어가면 아, 에어컨을 미리 켜주셔가지고 엄청 시원해. 방도 엄청 깔끔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뷰가 또 수영장 뷰 아주 좋고, 여기가 또 화장실이 기가 막히더라고. 화장실이 거의 목욕탕 탈의실급으로 여기가 돼 있고 안에 화장실도 엄청 넓어요. 욕조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 어메니티도 구비가 돼 있고. 아니,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3명 왔는데 4명 온다고 치면 1인당 3만원대 가격이거든요? 3만원대 가격에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가 돌았어, 돌았어. 그리고 여기가 상비약 같은 것도 구비가 돼 있어요. 모기기피제랑 이런 것들. 이런 편의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엄청 써주셨어요. 숙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숙소에서 시간을 좀 오래 보내고 싶어가지고 장을 봐오려고 합니다. 먹을 거랑 맥주 같은 거 잔뜩 사서 와야겠어. 장 보러 가자. 그리고 위치도 엄청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좀만 나가면 바로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쇼핑센터도 나오고. 여기가 저희 숙소 주변에 있는 빈땅 슈퍼마켓이라고 조금 이 주변에서 큰 마트인가 봐요. 오, 마트 꽤 크네. 여기에서 장 보면 되겠다. 이리 와서 이걸 보면 확실히 술이 엄청 비싸는 거지. 약간 여기서 위스키나 이런 거 사서 먹는 거는 진짜 영웅 아닌 거야. 소주? 얼마하게? 만원 하지 않을까 여기도? 공감, 만원이야. 와, 비싸다 인도네시아. 호주 한인마트에서 요 정도 팔 것 같은데? 물놀이 후에 먹을 라면을 좀 사야겠어. 오, 한국 라면 여기 있다. 여기 신라면, 김치, 감자탕면, 불닭볶음면 많이 있네 뭐. 요게 발리에서 제일 오래된 아락이라고 합니다. 맥주가 좀 부족할지도? 그냥 요거 하나 사보고. 라이스 와인. 요건 사케 가까울 것 같아, 사케. 오로지 술만을 위한 장이다. 어우, 사람 많다. 그래도 발리인데 뭔가 발리 하이 먹어야지. 그래, 천 찍겠다, 천. 5천 넘었다. 진짜로?
오. 몇이야? 퀴시너리 프레스 과자라고 돼 있네. 4위. 어제는 2위였는데. 감사. 흑백 요리사 감사. 오. 나빼. 와, 좋아. 들어오세요, 여러분. 좋아, 노래 틀어, 노래. 발리 플레이리스트. 물에 누워있으면서 하늘 보니까 진짜 좋다. 저녁 먹을 때보다 저녁 먹을 때. 산미는 향이 좀 더 있어서. 센데 나쁘진 않아. 그렇게 안 센데? 물의 온도 딱 좀. 오, 좋다. 40도 치고 안 센데? 오, 좋아. 아, 이게 하나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싶은 거잖아. 맥주 마실 사람. 냉동고에 넣어놨어. 지금 시원하신 미스는 중일 거야. 달루, 브루스, 치즈, 짠, 찐찐. 올려 좀. 이 펜가 너무 잘 끊겼어. 근데 그것도 금방 먹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 분위기가 너무 술이 잘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6분짜리 샀어야 되는데. 혹시 부족하면 기념품으로 하나 뜯어. 오, 닭갈비? 10% 나야 되는 거야. 닭갈비가 아니라 10% 나야 되는 거야. 네 알 가져가, 이 자식아.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음식 도착. 먹어봅시다. 이게 루어. 른당. 른당.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요. 굴링굴링, 바비굴링. 이게 바비굴링인데 돼지 바베큐? 근데 튀김처럼 엄청 맛있습니다. 맥주 안주로 딱이야 이거. 밥 반찬이긴 하다. 라면 반찬으로 먹어. 그래. 걸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서비스가 아주 좋구만. 이제 저희는 비치클럽으로 갑니다. 포테이토 헤드 비치라고 여기서 좀 유명한 비치클럽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갑시다. 헬로우. 가자. 짐 검사를 하네. 와, 뭔가 사이즈가 엄청 크네 여기. 오, DJ가 여기 안에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퀴치클럽인데 뭐 신기한 게 많네. 아니 이 정도면 하나의 마을인데? 와, 겁나 크다. 어, 인스타에서 많이 보던데네. 저희는 지금 요쪽 자리에 앉았고 요쪽이 이제 프리 무료 자리고 저쪽 안쪽은 그 미니멈 차지가 붙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시켜야 저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우, 너무 더워서 일단 물에 좀 들어가야겠다. 아, 여기 아래에도 자리가 있었구나. 와, 앞에 바다 보이는 거 좋다. 어, 여기도 또 풀이 있고 규모가 진짜 엄청 크네 여기. 어우, 더워. 어우, 좋구만. 어, 여기 풀바도 분위기가 좋네. 해가 슬슬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 질 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물 끝에 앉아가지고 노을을 봅니다.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이쪽으로 가자. 가자. 와, 해변에 사람 다 깔렸구나. 안 돼, 해 넘어간다. 안녕, 내 마지막 발리의 해. 어우, 노을 안 예쁠 줄 알았는데 너무 예뻐. 아, 세상 어렵다. 세상 싫어! 세상 가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어, 출근 잘하고. 출근하기 싫어! 잘가. 4시간 후에 한국 간다. 빡친다, 진짜. 너무 예뻐, 아니. 아, 한국 갈 준비나 해. 나 하루만 놀고 있어, 진짜 딱 하루만. 갑시다. 제일 많지. 잘가. 오늘은 풀빌라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풀빌라를 마지막까지 알차게 즐겨야 돼. 오케이, 아침. 왕복한 남철이다. 이게 바로 냉구야.
잘 있어라 풀빌라야. 덕분에 잘 놀았다. 저는 오늘 여기 숙소를 떠나서 다른 숙소로 갑니다. 이제 여기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기가 아쉽네. 아무튼 이렇게 세미냑에서 풀빌라를 잘 즐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리베리 땡큐베리. 잘 있어라 풀빌라야.